와. 정말. 야 너는. 야 이게 싸는 것도 너 되게 잘 쌌다. 전 여자잖아요. 그렇지. 어, 나 이거 승질나서 못 먹겠어요. 오빠 제가 빠질게요. 전아, 이래 가지고 그냥 이 소스 이 있잖아. 소스 고기 막 먹어, 고기 막. 이런 거 맛있어. 야, 고수의 첫인사야.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. 어, 소스야. 소스야. 이 고수랑 또 라이스페이퍼가 만나니까. 아, 이게 완전 별미인데요. 소스 진짜 대박이네. 그냥 아무거나 고기만 찍어 먹으면 맛있어. 소스만 고깃집에 유통하셔서. 그러니까 소스만. 그럴까봐. 그리고 이 월남쌈을 콕 찍어 먹는 소스, 요것이 중요한데요. 멸치 액젓, 피쉬 소스, 레몬즙, 설탕을 잘 섞은 다음에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잘게 썰어서 넣으면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. 아, 이건 소스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월남쌈 먹는데요, 진짜. 아, 그러니까 이게 월남쌈이라는 느낌보다는 한국식 베트남쌈? 그거에 따라서 또 맛도 또 미묘하게 또 달라서 아무리 먹어도 선배님 부대끼는 게 없어요. 이건 부담이 된다든지 막 이런 게 없어. 다 먹지. 가자미 조림. 예, 아, 궁금했어. 가자미 조림. 안 뜨거우세요? 아니, 안 뜨거운데? 하나, 둘, 짠! 와! 와! 가자미, 가자미. 냄새 봐. 여기도 민물새우가 엄청 들어가네. 야, 잘. 야. 잘 자고 있네, 가자미가. 약이다, 약 이거는. 와. 가자미 눈을 또 봐.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유. 밥도, 밥도둑. 새우. 이게, 오, 이게 밥도둑 프리오야. 어느 소리야. 아, 요거네, 요거, 요거, 요거. 와, 가자미. 어우, 푹 익혀가지고, 이게 떠지지가 않아. 너무. 각각 잘랐어. 예. 와. 그, 그거다, 그 새우를 삼겹살 살 올릴 거라. 아. 아, 그러니까 새우, 이 새우들이 엄청 많어. 가자미 식감이 무슨 모짜렐라 치즈 씹는 것 같아. 그렇지, 약간. 아, 그러니까 새우, 이 새우들이 엄청 많어. 배추도 있고. 와, 거든어. 진짜 치즈예요, 치즈. 그렇지. 가자미 탕기에 어떤 그 아주 부드러운 어떤 속삭. 어, 물도 있어요, 밑에. 뭐? 이걸 드러내야 되네. 두부두부. 두부와. 이야. 아, 진짜 배추야, 배추 다 있어. 하고 가자미하고. 속에 있었네, 숨어 있었어. 요거, 요물. 요물. 와. 아니, 저는 이래가지고. 와우, 배추가. 뼈 지금 하나만 냅니다, 보냄이. 나눠서. 예. 여기, 이거를 살짝 넣어주겠어. 그랬고요. 배추. 아? 밑에 있는 배추를. 배추 어디 갔다? 난 아픈데? 밑에 깔려있어. 밑에 애가 지금 숨어 있어요. 잠복하고. 그거 내가 알았어. 욕하신다. 그래가지고. 아, 무섭다. 아, 배추가 있어. 배추의 모든 진액은 여기 다 됐어. 어머. 아, 여기 살아봐라. 선생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. 기왕이면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신경 좀 썼습니다. 아니, 저희가 이때까지 이수인님 하면 음식에 대한 이미지는 없었어요. 그렇죠. 네, 그냥 바쁘니까 알아서 빨리 드시고 도시락 드시고. 양식 좀 좋아하실 것 같고 뭐 이 그지? 바쁘니까 하라고, 도시락 드시고 이렇게 예, 해가지고 맞아요. 이런 못하실 줄 알았어요. 네. 아, 근데 가능하면 집에서 먹으려고 애쓰고 집에서 먹으면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좀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음식들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. 네, 한식을 아니, 또 주로 하시는 분도 좋아하시고. 아니 오늘 그 사실 그 배추 꿈이잖아요. 그렇죠. 미국에 있는 그 딸도 배추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하지, 너무 좋아요. 아마 이런 거 음식 찍어서 보내면
속상하다고 그러고 있을 거야. 이제. 그렇죠.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따님한테 뭐, 이 양 사랑할 거면 연애할 거면은 불같은 연애를 하라고. 그렇죠. 저는 그냥 아이한테